악기 우리나라의 악기이지만 사실 접하기가 쉽지가 않지요.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하나 악기의 소리와 이야기를 자세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생황이라는 악기입니다. 대나무 반대가 통에 가지런히 꽂혀져 있는데요. 원래는 전통 악기는 17개의 대나무가 꽂혀져 있지만 지금 보시는 생황은 36관으로 된 생황입니다. 백조의 호수 중 네 마리의 아기 백조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.
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이번에는 대금과 소금이라는 악기를 만나보실 텐데요. 신라시대 신문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전염병이 돌거나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대금을 불었고 그 소리에 나라의 위기가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하시는 분 모두가 다 평안하시기를 저희가 기도드립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악기를 대표하는 가야금을 만나보시겠는데요. 원래 전통 가야금은
12줄이지만 지금 보시는 악기는 좀 더 화려하고 풍부한 연주를 위해 25줄로 개량된 가야금입니다. 이번 공연을 위해 수요일 날 미국에서 오셨어요. 가야금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요, 미국에서도. 미국은 지금 아침이지요. 아마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셨을 거예요. 네, 우리나라의 민요 도라지를 25형 가야금 연주, 신송은 씨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